인쇄를 받았다고 이놈이 팔릴까봐 3,300만원짜리 딱 줘. 와.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이대로.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짝짝짝 이렇게? 그러면 아 됐어요. 언제부터 말하라고 확대 내가. 아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하는 분위기라. 야 근데 공주야. 네. 나는 어? 잘할 수 있는 거 똑똑하게 하는 거는 7년이 모시는 거 말고는 못하는데 너 왜 나 남자 수저 줬냐? 아, 내 그래? 공주 수저도 내 거. 아 공주요? 네. 아유, 네. 나 이렇게 남자 수저를 안 먹는다니까. 아 선생님 근데 네. 이렇게 옛날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항상 아버지 수저 따로 네. 또 엄마 수저 따로 네. 애들 수저 따로 이렇게 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내 수저를 입을 때 넣었다 뺐다 하면 싫어요. 그래서 제 거하고 제 남편 거는 딱 그대로 했어요. 제 거 붉게 남편은 흰색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섞어서 먹어. 집에 이렇게 기강도 잡히고 이런 네. 이런 거죠? 네 저는 국당을 가도 그렇고 식당 가도 그렇고 수저 젓갈이 소독이 됐나 안 됐나 영어로 받아봤어요. 근데 영어로 받아봤고 됐나 안 됐나? 소독 안 해서 맘 먹어버렸나 약간 나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저는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위생적인 거를 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고 저는 도매아들만 쓰는 것도 위생적으로 아주 컵도 잘 닦고 뭐 다른 거 못해도 컵, 수저, 그릇 소독해라 자주 수시로 이게 제 기본이에요. 아 네.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코다리인가요? 코다리요. 아 그거 도매아줌마 어디 출장 가서 네. 코다리 사왔어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 아드님 얘기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돼요. 이거 거의 편집 없이 나갈 거예요. 네 나가세요. 네. 우리 아들은 그냥 네 문제가 없는 애라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밥 먹는 거 이렇게 찍어보려고. 아 우리 아들은요. 엄마 요즘 어때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입으로 잘 먹겠습니다. 아 밥상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못 해먹겠는데 그건 안 되지 엄마 열심히 해야 돼. 아 아드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집에 왔는데 여기 밥상 오잖아. 일부러 제가 하나 그래. 나 굶어 죽겠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엄마 좀 쉬어 하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 엉덩이 또닥또닥 팍 해주면서 엄마는 잘할 수 있잖아. 괜히 자식한테 불쌍한 척 하면 그거 못 쓴 거야. 엄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손주까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엄마 나만 먹고 살면 안 되고 손주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 그러면 안 돼. 열심히 해. 뭔가 엄마 문제 있는 거야 이러고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 엄마 그럼 큰일 난다고. 아니면 지 꿈을 다 이루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또 지가 성공을 했지만 지가 뭔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내일모레 손주가 뱃속에서 나오는데 엄마가 한 5-6년을 또 밀어줘야 돼. 그것도 돈을 많이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 봐. 일부러 엄마 굶어 죽겠다 그러면 엄마 그건 아니지 왜 그런 말을 왜 불안하게 하지 마. 왜? 돈 번 사람 엄마잖아. 나인데 내 꿈을 펼쳐야 되니까 당분간 돈 못 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선생님께서 진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무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 근데 진짜 많은 분들 도와주시잖아요. 엄청 많이 도와줬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 신도도 되게 몸이 아픈 사람들 아주 고질병을 안 나는 사람들 그러면은 제 남편이 좀 그런 쪽에 계셔요. 의학 쪽에? 의학 쪽에. 그러니까 그쵸 선생님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갖고 다 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고 무료 봉사죠.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아픈 아이들 많이 치료해주죠. 공짜로. 우리 할 수 있으면 하자. 공짜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도 도와주고 너무 막 이렇게 겨울인데 전화가 와요. 정보가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겨울옷도 없이 여름옷 입고 다녀요.
어, 신발도 바꾸, 찢어진 거라도 달라 그래요. 이렇게 오면은 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한 군데 많이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한 50 정도 계산해서 보내. 가서 사줘라. 기사를 봐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추워 얼어 죽는다. 그러면 날로 하나에 막 100 얼마씩 하잖아요. 네. 몇 대씩 넣어주고. 이러면 피아람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습혀갖고. 피아리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얘기니까. 습혀갖고 전기가 막 떨어져. 가습기 막. 모르겠어. 저는 실내용도는 다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저도 먹고 살아야죠. 뭐 먹고 살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거를 제가 다 먹고 사는 걸 도둑 무식이 무식이다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 꼭 짚고 넘어가요. 제가 막 처음에는 막 택배를 보냈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지 복은 많이 받고 있어요. 대단하신 거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신장님한테 약속했거든요. 어떤 약속이에요? 제가 빛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기 가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저 1억만 주시면, 그때 당시에는 1억이 저는 태산 같았어. 지금은 1억은 돈도 아닌데, 그때는 1억이 태산 같아갖고 1억 500을 빚졌는데, 처음으로 선생님들 매달리면서 저 빚 좀 갚아주면 지금부터는 제가 벌어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짓말 같죠? 한 20분 만에 1억이 들어왔어요. 남자 사장이 1억을 갚았어. 새벽 1시에.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술 처먹고 왜 왔어? 막 했더니 자기도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 변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선불 보면 걱정을 해서 뭐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사실은 엄청난 선불 봤는데 자기도 인간이다 보니까 보살님한테 말 안 했대요. 자꾸 새벽 1시에 우리 법당 올라왔어. 그랬더니 수표로 1억을 딱 줬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술 처먹고 실수한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나 모르나. 그거 쪘다고 내놓으라고 어떡해요. 솔직히. 전화해갖고, 어딜 때나, 우리 집 뭔가 알아?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돈 주고 간 거 알아?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이건 술김에 나한테 주고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선생님 맘대로 쓰라고 준 거잖아요. 술을 안 취하셨네. 술 아니, 했는데, 멀쩡한.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이러고 나 쓰라고 했으니까, 이제 빡 하긴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것저것 다 빚을 갚았어요. 카드값 이거 보고. 제가 재정도 못 차리고 막 돈을 써댄 거죠. 그래서 신령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확인하고 나서 하루하루 다 내 인원! 이렇게 행사가 많이 좀 들으면 내 인원! 이거 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도 명품 좋아하는데 명품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나가요. 네. 제가 기본적인 거 써요, 기본적인 거. 아, 안 써줘야죠. 네, 기본적인 거 쓰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사례도 많이 사고, 막, 명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막 타고나잖아요. 뭐든 다. 에디터도 그럴 그런 자격 있잖아요. 차 있었는데, 차 팔았어요. 왜? 차가 맨날 서 있는데, 그것도 낭비다. 제네시스밖에 안 샀어. 제네시스 눈에도 안 차. 솔직히. 근데, 좋은 차긴 하죠. 근데, 8개월 만에 사놓고, 하나도 안 타니까 팔았어. 그러면 어쩔 때는 나도 삐까삐까 능력이 되니까 저 차를 살까. 그렇지만 아니 너 그럼 잘못된 생각이고 또 실력이 없었나. 그럴 돈 있으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네가 왜? 차 없습니다 저는. 차 없어요. 가지고 차도 없고 저는 사는 신발 두 개 있는데 사는 신발 두 개 다 선물 받았어요. 제가 발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신발, 사내 신발, 제자들이 하나, 남편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사내 가방 받은 사건 엄청 커요. 그 아드님이 아드님이 인쇄를 받았다고 이놈이 제 출시했잖아. 사내 가방을 하나 사고 왔다. 사내 가방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커피숍에서 만나게 우리 법단주에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말해봐 뭔데? 그랬더니 엄마가 키워줘서 고마워 사낼까봐 3,300만원짜리 딱 줘.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이대로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만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 그 말이 중요한데요. 아니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 엄마들의 기대는 그냥 저버리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 그냥 자신 속을 놨지. 그것도 난 게 아니니까. 장가 갔으면은 내 며느리, 응? 남편이고 내 아들은 아니여. 그냥 사촌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말로는 전화와서 엄마 사랑해. 그래. 그러면은 나는 속셈이 뭔지 알지. 왜? 그러면 언니 사랑하는 말 요저께 많이 하네 너. 일부러 챙겨봐.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건강해야지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너 혹시 인생 살면서 네가 혹시라도 큰 병이나 걸려서 내 오장육부의 기능이 필요하다. 마누라가 줄까? 엄마가 줄까?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가 주겠지. 그래. 아... 마누라는 안 주는 거야. 너 멍심해. 엄마는 오늘이라도 오장육부를 받고 나가도 되나? 괜찮아. 편지 말할까 선생님.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반응할 거야. 사람이 가식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 뭐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뭐 별나게 문제 없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괜찮아. 똑같지. 사람 사는 그렇지. 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 오장육부를 줘? 그러면 엄마가 준대. 그러면 알았다. 내가 하는 말이. 엄마 늙어서는 버리지나 말아라. 딱 그래. 아유 무서워. 우리 엄마 똑같으니까. 우리 엄마도. 그러잖아. 오장육부를 누가 주냐고. 배우자? 아 오장육부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양원 보내지 마라. 난 요양원 보내서 무섭다. 그러면 엄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아 무서워. 아니, 엄마가 다 똑같은 거 같아. 안 그럴 거 아는데 괜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은 장기 나한테 죽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믿어.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 말해봐요. 자기 자식한테 오장육부 줄 수 있지만 남편한테 못 주잖아요. 어?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먼저 가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새끼는 내 목숨 걸고 오늘이라도 얼른 배째고 가져가야.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 철이 나야 이제 엄마가 죽어야 알지. 지네가. 근데 어쨌든 많은 엄마들 고민이 자식한테 서운하다야.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식 문제보다 크지 않잖아요. 근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많은 사람을 건의적으로 사는데 나는 그냥 또 하나의 엄마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 되게 속상해요. 속상하다니까요. 속상하시죠. 그 얘기까지 나가면 잘못하면은 그거 편집 못해요 선생님. 편집하지 마. 아니 나는 거짓말한 게 없으니까 편집하지 마. 난 내 남편한테도 이중산도 오장육부 나도 죽게 한 적 있어. 근데 우리 남편이 봐도 돼. 나는 오장육부 우리 남편한테 못 줘. 왜냐면 우리 아들한테 줘도. 우리 남편이 조금 어쩔 수 없어. 자기도 나한테 오장육부 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오장육부 나 살리고 죽으라고 죽겠어? 쿨하게. 아니지. 나이가 60인데 당신 60을 죽어봐. 그 죽겠냐고. 그냥 대부분 본인들 가잖아.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잖아. 한마디로. 선생님, 그 화장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화장 안 하시는데. 나 화장 아예 안 해요. 근데 전 보러 오면은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피부가 좋네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 화장 안 해요. 그래서 안 믿어줬대. 그래서 와가지고 밥다고 쫓아왔어. 와갖고 갑자기 화장지로 한번 얼굴 막 문대도 되니? 그래서, 아 실제로 문대도 되냐고? 왜요? 그랬더니 저 궁금해요. 그래서 비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막 문대도 되더니 오마이갓 아무것도 아니니. 아 저는 이렇게 저 막 자주 가끔 나오면은 좀 화장 좀 하고 머리 좀 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 듣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화장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화장은 더 이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을 하면 더 안 이뻐요. 근데 왜 해요? 화장하지를 몰라서 그런지 화장을 하면은 저는 되게 못 놔둬요. 더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화장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나가야지 살 더 나요. 네. 처음에 뵀을 때 화장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안 하시니까 피부가 진짜 타고난 피부예요. 타고난 피부. 그래요?
진짜 타고난 피부.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스킨로션 크림도 발랐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크림로션 아무것도 안 발라요. 타고난 피부.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 비결이요? 네. 저는 비결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만 살고 낙천적으로만 산다면 그냥 피부는 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 네. 이게 근심이 생기면 네. 딱 얼굴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근심이 생겨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별로 안 상한다니까요. 긍정의 마인드? 네. 이게 선생님 그 진짜 순수하고 그 밝은 기운이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만 3년을 전국 탑 선생님을 했어요. 네. 그게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그리고 솔직 담백하다. 저는 거짓말을 시키면 막 제자들도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배워, 거짓말하는 거 배워 막 그러거든. 어쩜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서 저기 막 신아버지하고도 싸우냐 이거야. 거짓말도 되는데 근데 거짓말은 타고는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것도 능숙해져야지 쓰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예 맞지 않는 옷이네요. 네. 그냥 남들이요 의식할 필요 뭐 있어요. 왜냐면 인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어? 그건 있는 수나 없으나 사는 거 다 똑같고 자신분도 똑같고 남편분도 똑같고 근데 뭐 어? 뭘 뭐 막 그 감추려고 그래? 그잖아요. 나는 그런 거는 원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감춘다고 뭐가 돼요? 자신분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남편이 요즘에 바람나서 열받는다. 사람 얘기 그대로지. 누가 알까봐 막 전쟁 궁금하면서 막 숨어다니는 거는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흥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무슨 일 있는데 한참 울어대니고 궁금하니까 하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되겠지. 어? 그것도 전염이 되죠. 그죠. 선생님이 긍정의 기운이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으면 이게 내 업적이다. 아직 바꿔놓은 게 부족하구나. 저는 생각을 바꿔버리고, 내가 이렇게 남편과 아들을 크게 속썩인 게 없는 것도 복인데, 내가 왜 이 돈 복까지 다 100% 가리려 하느냐. 그러면 돈은 좀 찢어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모든 걸 가지면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실기질주가 많아갖고,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고 살면요, 주변에 사람들 못 데리고 있어요. 왜냐면, 한마디만 하면은 나를 갖다 꼬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요. 최후의 만찬? 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냐, 제가 유방암 환기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12년 전에. 수병을 한 2, 3년 했거든요. 진짜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항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막 속이 타고 막 뼈가 말라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어. 마흔 몇 살밖에 안 먹었고 가장 슬픈 게 여자라서 살지 못한 거. 여자를 꾸미고 뭣도 내고 와야 되는데 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너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못 살았다 이런 한스러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딱 준비 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이가 21살인 거야. 그러니까 21살인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난 또 그 생각해요. 내가 덤으로 살아서 전국의 탑 선생님을 3년 이상 막 4년 막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훈련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살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죽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도 이제 항상 너무 아쉬움이 없이 미안함도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게
내가 나중에 해줄게. 자식한테도 수녀인데 대상 물려줄게.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자. 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힘드셨던 그 시간이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죠. 인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된 거네요. 네, 엄청. 그래서 저는, 지금 나 너무 잘 살아. 너무 따뜻해, 행복해. 뭐 남편도 출세했으니까, 아들도 출세했으니까 더 잘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을 모든 걸 누리고 이거 살 수 있을까? 이거는 내 몸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려줄 수 있을 만큼 막 잘려주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는 가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퍼줘서요. 그래도 신랑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뜻이 있어. 너를 생명을 다시 이어줬잖아. 네. 또 살아서 이렇게 엄마 무시한 이렇게 성공도 하게 해줬잖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 신랑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임무가 주어진 거네요, 이제. 네. 네가 생명을 이을 만큼 좋은 일하고 살아. 정말 없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뭐 사만한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 못 도와줘. 내가 인증이 된 사람은 가차 없이. 어쩐지 나도 나는 많으니까 평생 별로 없을 때도 있어. 그럼 거기서라도 쪼개서 보내요. 진짜 힘든 사람은? 네. 흐뭇하게. 마음이. 약간 신령님이 약간 이렇게 해주신 거네. 네. 신령님들이 저를 선택해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령님을 약간 따라해보면 이보야, 네. 내 생명을 이어줄 테니 네. 너가 이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딱 살려주신 거예요. 신령님들이 내가 다른 제자한테 너만한 능력과 돈을 주면 지들이 빌딩 짓고 지들이 명품을 가면서 좋은 차에 이렇게 지내지만 너는 내가 이렇게 주고 나면 너와 할 소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마. 네. 하나하나. 네. 사람들이 사실 지켜봐야지. 화장실 나갈 때랑 들어갈 때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 다르죠. 저는 신장님한테 그러니까. 약속한 거 다 저는 약속 지켰어요. 내가 통장 까보면은 야 너는 돈도 많이도 내보냈다 할걸?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제 통장 한번 통장 깎아도 돼! 깎아도 돼요! 반응이 좋으면 그것까지도 한번 사진기 한번 요청할게요. 나는 통장 까 못 믿어. 너 이거 가식 아니냐? 내가 깎게! 왜냐면 어머 몰라. 아니 근데 전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생님 근데 이제 깔아오면 나를 아 이게 정신적인 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 내가 까주는데 나의 모든 걸 깎았을 때 네가 진짜다 하면 나한테 뭘 해줄래? 조건을 걸어야지. 그 정도 대포면 나한테 까라 그래. 내가 까. 당장 해볼까? 우리 여기 제자 있잖아. 야, 통장 까라. 너무 나가 준 게 많아서 놀래. 아이고. 깜짝 놀래. 놀래. 무슨 릴리아 그런 걸로 따지지 말어. 릴리아 그딴 걸로 따지지 말라고. 역시. 3, 4억 이런 걸로? 그것도 아니야. 아. 훨씬 많아. 근데 선생님,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도 남에게 퍼주는 팔자 하자마자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네? 이랬잖아요. 나네? 막 이러셨잖아요. 엄청나. 가끔은 후회되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진짜 가끔. 이게 사람이 네 해요. 가끔 하시죠. 네 해요. 왜냐면 남들을 위해서 후회 안 해요. 솔직히. 근데 목돈들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억 단위로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지껏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아직도 내 도움을 받는 게 그럴 때는 후회가 한편은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아쉬워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잘 못 일어나서 네. 그거 후회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말은 안 하고 지켜보고 있죠. 네. 후회하죠. 저도 사람인데. 그리고
아니, 뭐, 이거는 사적인 거지만, 이게 돈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형제들도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모르겠고, 그냥 형제들에 관한 거는, 좀 불쌍해서 준 게 아니고, 의리상 준 거잖아. 그렇겠죠? 나는 너무 자비하면서 불쌍해서 준 거고, 형제는 의리상 줬잖아. 준 내용이 틀리잖아. 어쨌든 형제들 이렇게 도와준 것도 후회돼요. 나가도 돼요? 형! 아니 저 이게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지 아직 이게 처음 촬영하고 처음 밥 먹는 거 처음 촬영이에요. 일단은 일부 사람이 저 후회한다는 말이 나도 들어가겠는데 자기 애들이 그렇게 사실 하고 사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후회해요. 네, 액수를 떠나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제 선생님 세대들이 가족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형제 일신들이 뭐 둘 셋은 거의 뭐 기본이고 많으면은 뭐 5,6남매까지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형제들 간의 다툼도 시작되고 이제 구심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모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뭐 누굴 도와줬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일 처리해야 되는데 뭐 누구는 빠졌더라 그래서 집에서 혼자 술 드시면서 막 이런 한탄하시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근데 조금씩 도와준 게 아니고 다들 몇 년 거쳤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뭐 공감되는 얘기니까 이게. 유튜브를 찍은 지가 5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손님들이 왔어요. 선생님 만약에 영으로 딱 보여요. 이게 형제한테 뺏기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공수를 주세요? 온 사람? 네. 아니, 그러지 말라고는 안 하고, 딱 와서 어떤 분이 그래. 한 2천만 원만 도와주면 자기가 이겼을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파킨스탈? 아니야, 파킨스 병? 파킨스? 그런 병이야. 앉지도 서지도 못해. 네. 근데 내가 그런 분한테 어떻게 돈을 줘?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몸이 그래가지고 뭐나겠냐 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밥은 뭐 먹고 사냐 뭘로. 차라리 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했으면은 제가 돈을 좀 줬어요. 근데 그분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약간 조금 의구심은 드네요. 그렇죠. 병세가 이제 안 좋은데 사업을 네. 사업도 사실 몸으로 처음에 하는 거니까. 그분은 할 수가 없고 그냥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투자, 주식 이런 걸 하려고 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겼고 어떤 사람은 전화와서 이분 선생님 그분도 2천만 원인데 자기가 아들하고 자기하고 아파트 꼭대기 올라갔다 왔다 자살하려고 근데 내가 2천만 원 벌지만 두 부자가 살 수가 있다. 나는 완전 사기극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 그 사람 모르잖아. 모르죠. 감독님이 누가 소개해? 아 근데 그런 전화 엄청 많이 오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전화 많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막 아는 사람들이 저기 연락해봐 도와줘. 그러니까. 그거잖아.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 하면은 나 뼈가지도 안 남아. 자꾸 완전히 이건 사기극이란 협박이란 협박. 안 도와주면 뛰어내 죽는다. 그거는 뛰어내려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거 그렇죠. 그럴 돈 있으면 신생 아이들 보답해줘야지. 저절로 주변 사람들 연출해서 정말 힘겨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만하면 진짜 남인데 얼굴도 안 봤는데 짬이 갖고 내가 잠이 안 와. 아 마음이 동요가 되시는구나. 왜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화가 되니까. 부부도 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속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금방 돈 줄게 하고 딱 주진 않아요. 생각해보고 받아보고 해갖고 나는 짠하고 진짜 남이지만 잠 안 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제가 돈을 딱 보내요. 그러고 사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원래도 나는 내 자신을 이해를 해요. 내가 벌어들인 돈은 생각하면 어마어마 많지만 사실 가진 돈은 다 보통 사람들처럼 갖고 사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쩔 땐 허무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나. 남들은 나만 위해서 살기도 하는데 근데도 야 내가 죽지 않고 난 이렇게 멋진 집에서
많은 사람들도 섬겨주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만가. 그리고 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너는 욕심도 많다. 나는 욕심도 많아. 그런 거에 대한 좀 후회감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게요. 왜냐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면 그만큼 보기 다 보잖아요.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나간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거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사람은 자기 딱 자기 목까지만 살아야 돼요. 내 목이 이렇게 사람 팔자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제자야 네가 열심히 이렇게 타다 보면은 앞으로 2, 3년 뒤에는 너가 금전에 눌려 죽을 일이 있다 막 이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내 인생을 누리면 되는 거고 뭐 없는 가운데 쪼개서 주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전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암 신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확신, 그 공수, 그 나를 살려주셨던 그 약속, 거기에 모든 전제가 맞춰져 있네요. 그죠? 당연하죠. 네. 신령님 아니면 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제자를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그 엄청난 지구촌에서 제일 센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은 덤으로라도 살아나니까 풀필이, 풀풀, 뭐 강아지,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아주 소중해 보이고 다 이뻐 보여요. 아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식사하세요, 선생님? 네. 다들 많이 드세요, 선생님? 저 생각보다 입이 짧으시죠? 많이 못 먹어요. 네. 그래도 많이 드셔야죠. 제가 등치가 커 보였죠. 등치 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밥 먹는 거 사실 이제 처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진짜 카메라 놓고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좀 재밌네요. 우리 남편이 아마 내가 오장육부 안 준다고 해서 저거 보면 삐질지도 몰라. 내 막 간절한 마음은 안 보시길 바래. 그리고 난 그래서 말하면 안 돼. 방송용이죠, 방송용. 네, 그냥 주실 건데, 그냥 방송용으로 이렇게 안, 재밌게 하세요. 아닐 안 준다고. 아니, 내가 두 분 다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애기 낳고, 뭐, 출산 것도 더 보고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주지. 당신 인생은 여기까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이제 다 가시라고 해. 나보라 그래, 대한민국에. 배우자끼리 우정육군 줘갖고, 배우자가 죽고 나 살았다. 없어. 이게 사람의 이치야. 근데 새끼가 어쩐다고 하면 막 다 난리 나버려. 응?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배우자한테 주겠습니다. 배우자한테? 네. 아니 신혼이니까 주는 거라고 했어. 우리 아들도 그러면 배우자 준다 그래 그런 거. 지금 신혼이니까 그런지 한번 살아봐. 아유 절대로 영원한 거 없어. 지금은 이뻐 죽겠지. 아무튼 내물에 애기도 나오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했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모르잖아요. 어렵다는 거 말고. 먹고 살만한 거. 이 정도 맞지만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하고 진실을 터놓고 영어로 받으면서 하니까 알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경기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신령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따뜻한 방 잘 수 있고 그것만 해도 돼요. 그렇죠. 요즘 난방비 또 무서워서 많이 못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난방 한 번도 낚인 적 없어요. 뜨거운 거 좋아해서. 요즘에 우리 흑당아 씨가 23도로 놓으면 딱 좋다길래 23도로 넣고 지냈거든요. 근데 감기 걸렸어요. 네, 이제 그만큼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아껴 쓰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요. 진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보살이 되고 나서는 돼지들도 불쌍하고 소들도 불쌍하고 닭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인간이 다 잡아먹잖아요. 나도 좀 사실 먹고 있잖아. 근데 다 불쌍하다고. 왜 쟤네들은 소로 때
챙겨놨고 저렇게 죽을까 이런 생각?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마음이 심해져. 근데 왜 그럼 진짜 소로 태어났을까요? 갑자기 금생이 되네. 소 아빠하고 소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태어났죠.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에 감사하게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난 이렇게 못생겼냐, 어떤 사람들은 난 이렇게 피부가 까맣냐. 아니, 누가 그렇게 타고 나서 어떡하라고, 까맣게 살아온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플레이들이 항상 좀 부족하게 주세요. 다 드셨어요? 네. 촬영 끝낼까요, 선생님? 네. 어차피 다음에도 또 이거 반응 찍을 것 같은데.